이제 곧 다혜를 구하러 가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걸 알게 된 귀주. 그리고 불안해할 다혜를 위해 그 사실을 숨기려는 귀주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11화 마지막이었죠.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니 문득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11화 내용 중 다혜와 함께 행복하게 데이트를 했던 순간으로 돌아온 미래 귀주의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이유로 과거의 모습을 보러 온 것일까? 그리고 왠지 모르게 슬퍼 보이는 모습이라 분명 아직 알지 못하는 부분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었던 장면이었는데, 마지막 상황을 보고 나니 아마도 과거 다혜를 구하러 떠나기 직전 다혜와의 순간들을 다시금 꺼내보는 귀주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 고깃집 상황 이외에도 다혜와 함께했던 많은 과거들로 여행을 떠날 귀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은 부분이라면 고깃집에서 마주한 미래 귀주가 다혜를 보며 활짝 웃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부분 때문에 당시에는 그저 행복한 상황을 다시 보기 위함 뿐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혹여나 자신의 모습 으로 인해 다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자신의 계획을 막으려 미리 손을 쓸까봐, 때문에 다시 자신이 아닌 다혜가 위험해질 상황이 생길까봐 애써 행복한 미소를 보였던 귀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하지만 절대 귀주가 과거에 갇혀 사망하는 결말로 이어지진 않을 테니 걱정은 저 멀리 집어치우고, 이어진 최종의 예고글을 살펴보면 갑자기 생겨버린 목뒤 반점, 13년 전 다혜를 구할 운명의 시간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한 귀주는 조급한 마음으로 소방관 시절 선배를 찾아가 화재 사건의 단서를 모으기 시작한다. 이나의 댄스 공연 당일 이나를 응원하기 위해 오랜만에 모인 복시가족과 찜질방 가족들. 그러나 귀주는 운명의 시간이 바로 오늘임을 직감하는데, 13년 전 다혜를 구하기 위한 귀주의 마지막 여행이 시작된다 까지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하필 이나의 공연 당일이 운명의 시간이라니 정말 가슴이 뜯겨 나갈 듯 슬픈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이나 역을 맡은 박소희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공연 당일 귀주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다면 이제까지의 장면들 중 가장 슬픈 상황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꼭 다시 돌아와 이나가 열심히 준비한 댄스 공연을 볼 수 있는 귀주가 되길 너무나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소방관 선배를 찾아가 화재 사건의 단서를 모으기 시작한다는 부분은 해피엔딩을 원하는 시청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전개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그날의 사건 자체를 바꿔버리려는 귀주가 되었다면 화재 자체를 막으려는 귀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죠. 위험함이 예정되어 있는 다혜를 구하러 가는 상황이 아니라 애초에 화재가 나지 않게 상황만 바꿔내면 되는 문제라 난이도 면에서도 더욱 쉬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미 다혜가 사건을 겪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분명 화재 사건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가슴이 아플 다혜를 구해낼 귀주의 모습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혜가 기억하는 그때의 상황이 딱 그 부분까지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다혜의 기억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귀주의 모습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떡밥조차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최종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풀었던 떡밥을 다 회수하고 이제 마지막 반전의 상황만을 남겨둔 귀주와 다혜.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이 기대되시나요? 과연 귀주와 다혜, 그리고 히어로 가족들, 또 찜질방 가족들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